LA시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다섯 번째 도시라고 합니다. 전국 각 지역 한인사의 소식 종합하겠습니다. 남가주 카워시 직원들이 이번 주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방노동국은 LA와 오렌지, 벤츄라 등에서 카워시 사업을 크게 하는 다이드 데이비드 델라임을 상대로 800여 명의 직원들이 5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여 420만 달러 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번 주부터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든그로브 시의회가 한인타운 표지석 개명안 승인 여부를 놓고 오늘 심의에 들어갑니다. 시의회는 오늘 저녁 6시 반 정기회의에서 코리아타운 개명 승인 요청안을 아젠다 중 하나로 다루게 된다며 회의에는 상우회와 OC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한미노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참석해 개명안 지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실내 스키장이 뉴저지주에 개장합니다. 오는 3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스트 러더포드의 아메리칸 드림 레도랜드에는 300만 스퀘어피트 실내 스키장과 아이스링크, 워터파크, 수족관 등이 설치되며 쇼핑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FDA는 인증되지 않은 효능으로 알츠하이머나 당뇨, 암 등을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건강보조식품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판매된 건강보조식품 브랜드 800종 이상이 의학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 최초 한국어 이중언어 차럴스쿨이 오는 8월 1일 개교를 확정했습니다. 이왕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해온 리자박 변호사는 귀넷물 내 과거 귀넷택이 분교로 운영했던 장소를 학교로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최근 마무리했다며 교장과 교사 모집을 5원 내로 마무리하고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